안녕하세요. 이제 저 바깥이 제법 이제 찬바람이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름 내내 세워놨던 엔진톱을 이제 쓰는 시기가 이렇게 왔습니다. 옆에 이렇게 보시면요, 엔진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겨울에 세워놨으니까 이제 쓸때 점검을 하시고 이제 써야 되겠죠. 그렇게 위해서는 우선 기름을 이렇게 이제 다 빼놨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다 채우시고요. 그다음번에 이제 장기간 세워놨기 때문에 이것을 간편하게 이제 시동 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이제 엔진톱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허스커버나 이르기 저 구형 타입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전문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거 이제 에어컬이 납니다. 에어컬이나, 요거를 이렇게 제거하시고요. 요쪽에 보면 이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이제 구멍이 있는데, 거기다가, 엔진톱 스위치를, 온오프 스위치를 온에다 놓으시고요. 카브레타 초크 클리너 이런 걸로 해서 한 요렇게 간단히 이렇게 좀 뿌리시고요. 그 다음에 시동을 걸으면은 시동이 잘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안 넣고 이제 땡기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기름은 여기다 넣으셨지만 카브레타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연료가 고갈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오는 기름을 다 이제 거기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땡겨야 됩니다. 스타팅을 이렇게 땡겨서 계속 이제 펌프질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초크 클리너 일명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엔진톱 마약 주기 거기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클리너로 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뿌리시고 이렇게 땡기시면은 시동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한번 뿌려서 시동이 원활하게 안 걸린다. 이렇게 되면 또 한번 뿌리시고요. 세번 정도까지 해가지고 한번 뿌리시면 이제 기름은 다 올라옵니다. 그런 다음에 정상 작동하는가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그래도 계속 작동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때는 카브레타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카브레타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휘발유를, 전용 통에 보관 안 하셔가지고, 이 카브레타가 조금, 그 안에서, PVC가 용해된 끈적끈적한 물질이 카브레타의 각 구멍에 맥혀가지고, 이렇게 시동이 못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시동이 안 걸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카브레타를 빼셔가지고, 이제 여기와 같이 이렇게 이제 전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요렇게 해가지고 시동을 걸어 보시고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카브레타를 한번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이제 카브레타를 이렇게 뺐거든요. 여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같은 겁니다. 하나는 분해를 했고요. 하나는 분해를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카브레타가 시동이 안 걸린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분해를 하셔가지고요. 요 좌측에 보시면 요거는 초음파로 이렇게 세척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물을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베이킹 소다를 여기다가 넣으시고 회석을 한 다음에 요걸 넣으시게 되면 초음파로 해가지고 이게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얘 구석구석을 이렇게 세척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전문으로 이렇게 하시면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걸로 세척하면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는 그런 이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에 미세한 군형도 다 이렇게 찌꺼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상태로 이렇게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점은, 이런 장비를 또 이렇게 구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돈이 좀 투자되겠죠?
아,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보시면 카브레타 크리너, 카브레타 초크 크리너라고 있습니다. 아, 요거를 요 카브레타의 구석구석 군형군형을요 다 요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제 요 군형이면 LH 뭐그 다음에 요런 군형들이 다 있는데 그 군형마다 다 이렇게 아 이렇게 뿌리셔가지고요 이렇게 세척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불어내는 아,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카브레타를, 아, 이렇게 엔진톱을 구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됐거나, 아, 또는, 뭐, 새로 교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 이렇게 잘안 된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렇게 고착화가, 이제 저, PVC가 군형이 아주 고착돼가지고 굳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걸로 다 세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거품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 여기에 보는데 아 가솔린 차나 차에 아 기화기라는 거요 카브레타가 이제 기화기라고 그러는데 아 기화기라든가 연소실 엔진 내룸 안에 있는 폭발하는 그 실을 갖다 연소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연소실을 이렇게 세척하는 크리너로 요 구석구석에다가 이렇게 뿌려 놓으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거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거품이 있는데 굉장히 여기 세척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래서 구석구석에 이렇게 분사를 해가지고 세척 이제 좀 놔두게 되면 다 녹아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걸로 요 크리너로 한번 세척을 또다 해주면 아 이렇게 세척이 조금 쉽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면 따지면은 이제 이 흥거를 우리가 다이어프램 이라든가 등등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해서 수리해서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요걸 세척을 해가지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싹 세척을 해가지고요. 예, 이제 한번 조립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하셔야 될게요. 이제 여기서 간단히 이제 카브레타 지나간 원리인데 요거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엔진톱은 연료통이 밑에 있고요. 엔진이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퍼올리는 방식이 있다 보니까 아, 펌프실이 있고, 펌프는 이제 연료를 퍼올리는 거죠. 퍼올리는 부분과 또 연료 탱크, 노즐을 하고 연료를 저장해두는 그런 탱크 부분이 두 가지가 같이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쓰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아, 요거는 TL43이라고 해서 회석해가 써서는 예척입니다. 요건 기름통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어가지고, 아, 요거는 기름을 퍼올릴 이유가 없죠. 위에 있으니까 자연적 내려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쪽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요것도 한쪽은 말하자면 이거는 예초기, 아니, 저 엔진톱 카브레타인데 요거는 펌프실, 요거는 탱크 노즐이 있습니다. 요거는 탱크와 노즐, 요다, 그 다음에 연료 밸브가 있습니다. 연료 밸브는 요게 이제 리들 밸브라고 그러는데 연료를 이렇게 차단하는 밸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쪽은 어느 카브레타 다 비슷하다. 그러나 엔진톱이라든가 저 혼다 그 포사이클 그 엔진은 요 GX35 요거 쓰고 있죠. 요거는 요거하고 같은 원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연료통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퍼올려야 되다 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펌프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나누고 두 가지는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료통이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카브레타가 복잡하냐 그렇지 않으면 간단하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엔진톱은 연료통이 밑에 있으면서 또 가변시키고 이렇게 하려 보니까 밸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L부야 LH가 있습니다. L은 뭐냐? 저속이고요. 저속이라 그런 게는 우리가 악셀에들 안 땡기고 슬로우 상태에 그것을 저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속은 악셀레터를 최대로 당겼을 때 하이 RPM으로 올라갈 때가 이제 고속이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LH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요게 니들 밸브입니다. 연료를 침으로 해서 이렇게 요걸 이제 연료를 다 참은 막아주고 열어주고 하는 요건데 여기에서 보면 GX35 여기 보면 요거 여기에 달려 있는 여기에도 요거 똑같은 게 좀 크기가 따라서 틀리지만 거기도 똑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은 여기다 조립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을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바가 있습니다. 요 레바. 요 레바는 이제 세척을 해서 그 위치에 이렇게 놓으시는데 스프링하고 요걸 갖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요 니들 밸브를 여기다 끼워줍니다. 그리고 스프링이 이제 뒤에서 받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 구독자님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자가로 집에서 이렇게 수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요거 하나밖에 없으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립하게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것을 갖다가 여기에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게 되면 연료에 따라서 요게 변화를 주게 되는데 요 레바의 요 끝이 요걸로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기름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요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 끝에 핀셋 끝에 보시면요 요렇게 되는데 요것을 메터링 레벨 게이지라 그래가지고 요것을 갖다가 요렇게 가지고 요 간격을 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브레타를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왈브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왈브로라고 되어 있죠. 요거 좀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톱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이 카브레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브레타는 대표적으로 왈브로, 잠마, 틸로슨 뭐 요렇게 여러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저 허스크바나나 스틸이라든가 이런 데 납품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중에 우리 이렇게 수리하시는 분들이 이건 허스크바나니까 허스크바나에서 이 카브레타를 만드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카브레타 전문 회사에서 만들어서 납품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왈브로에서 만든 겁니다. 왈브로에서 만들었는데 모델은 여기 보면 WT라고 돼 있습니다. WT 여기 HA 말고 여기 보면 WT라고 그러는데 WT가 조금 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WT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요 메테링 게이지에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WTA, WA, WT는 요 면을 봐라. 그 다음에 이제 카브레타 이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HDA는 요 면을 확인해라. 또 뭐 WB는 요면을 활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카브레타 이 만든 카브레타에서 회사에서 요 치공구입니다. 요걸로 해서 요것을 기준점으로 맞춰라. 그러니까 요게 WT라 그랬으니까 WT는 여기구나. 그러니까 요면을 여기다 이렇게가 요 양쪽에다 얹는 겁니다. 요걸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걸 대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달랑달랑하게 됐을 때가 요게 달랑말랑해서 대만이 요게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봤더니 이게 떨어져 있더라.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게 넘어 튀어 올라와서 걸려 있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절을 해야 되겠죠? 요 조절을 갖다 임의로 이런 계기 없이 막 이렇게 제끼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연료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또 엔진하러 들어가서 시동이 잘안 걸린다든가 또는 녹고가 된다든가 이런 현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계기가로 해서 요것을 점검하셔야 된다. 요건 필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요거는 왈브로 했죠? 만일에 잔마크 카브레타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잔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에 이제 탱크 부분이거든요. 연료 펌프 부분. 그러면 여기 연료 펌프에 다이어프램을 한번 이렇게 조립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연료를 펌프질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군형에 맞춰서 이렇게 딱 보시면요. 요 군형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요 가스켓도 그거에 맞춰서.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톡 벌거진 거 있죠? 이렇게 또 이렇게 보면 여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거하고 같이 맞추라는 뜻입니다. 요게 뭐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쉽게 하시라고.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면 잘 맞았죠? 요 군형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 군형 이렇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뚜껑을 하시는데 요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넓은 데가 펌프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 펌프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여기다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딱 들어와서 딱 맞습니다. 이렇게 싹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드셔 봐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조립이 잘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최대로 이렇게 새지 않도록 제조입니다. 그 다음에 요 맞은편에 보시면요. 여기는 탱크 부분이라 그랬죠? 기름이 이렇게 올라가죠. 요 밸브로 해가지고 요 기름이 여기에 다 차게 되면 당연히 기름을 막아주고 덜 찼을 때는 이걸 열어줘가지고 기름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가스켓을 넣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톡 벌가진 게 있습니다. 양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요거. 요거는 뭐, 요쪽 방향이나 요쪽 방향에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에서 양쪽에 이렇게 쏙 끼워지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배꼽이라고 그러는데, 요 배꼽이 사실은 요거를 연료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요걸로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기름이 샌다든가 이랬을 때는 요게 불량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뚜껑을 이렇게 하시고요. 요것은 요거에 맞춰서 요게 보면 군형이 있죠? 요것은 공기의 군형인데요. 요것은 양쪽으로 좌우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되는데. 예, 요거는 이제 최대한 이렇게 쥐어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료 조절 밸브입니다. 여기 군형을 보시면요. 여기 군형을 보시게 되면 지었고 요건 큽니다. 요거 L은 조금 군형이 지었고 H는 좀 군형이 큽니다. 요것은 똑같은 경우로 되어 있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크기가 대편적으로 적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보시면 요거 하나는 굵고 하나는 좀 가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군형이 적은 게 L이구나. 이런 거 적은 요건 좀 가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L을 우선 조립을 하시고요. 우선 최대로 이렇게 이걸 우선 주해 놓습니다.
또 액체를 조정, 또 조립을 합니다. 요게 이제 LH 이렇게 밸브가 다 조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요것을 마치는 것은 임의적으로 개중에 보시면은 아 이게 얼만지 몰라가지고 쩔쩔매시고요. 아 임의로 막 이렇게 몇 바퀴를 돌려야 되나 뭐 L은 몇 바퀴로 해야 되냐 H는 몇 바퀴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고요. 아 카브레타 모델별로 LH를 조정하는 방법을 갖다가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 있으니까. 아, 거기에 보시면은 어떤 카브레타는 얼마를 돌려라, 어떤 카브레타는 어떻게 맞춰라 라는 게다 나와 있거든요. 요 카브레타 지금 요 모델은 한 바퀴 4분의 1입니다. 아, 요렇게 맞추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제가 임의대로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바퀴 4분의 1이라 그러면 완전히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쥐어주시게 돼서 안 돌아갈 때까지 한 다음에 이제 풀으시는 걸한 바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한 바퀴, 아, 4분의 1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저, H도 똑같이 이렇게 열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 조립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 조립이 됐는데, 지금 이제 개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가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수리가 다 이제 다이어램도 다 바꿨으니까 끼시고 바로 테스트를 엔진에다 저 이제 이저어저 톱에 엔진 톱에다 이걸 달고 테스트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 과정에 또 하나가 과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검사를 이 카브레타가 제대로 다 작동이 될수 있도록 조립이 되어 있고, 시험이 되어 있는가,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 바로 이제, 여기다, 요게 이제 연료 들어가는 데죠? 들어가는 데다가, 요거 호주를 꽂으시고요. 요거는, 압력을요, 여기서 공기의 압력을 5에서 7.5 PSI 정도 압력을 이 카브레타에서 압력을 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새는 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새죠? 이렇게 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편적으로 이렇게 새게 되면, 한번 이제 제가, 요것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타이어 주브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펑크가 나게 되면 때운 다음에 물에다 담가서 어디가 새는가 확인하는 거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속에다 담근 다음에요. 어디 쪽에서 주로 새는가?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새는 데가 보이죠? 여기 뭐 뚜껑이 있는 데서도 저렇게 새고요. 이렇게 새고.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자가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것만 끼시고 바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요것만 조립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검사 과정을 다 거쳐야만이 올바른 그 이게 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동해가지고 어떤 한 번은 작동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시동을 건다든가 그러면 작동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요. 다이어램을 바꿨는데 왜 작동이 안 되느냐? 다이어램만 바꾼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노즐이 맥혀서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메인 노즐 같은 경우에 거의 체크 밸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다 검사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작동되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지금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한 거고요.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안 움직이죠? 요거는 한번 그럼 물에다 담가 보겠습니다. 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는 데가 없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러한 계측기 없이 시험을 한다라 그러면 카브레타가 올바른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이어램 바꿔가지고 수리했다. 그것은 복골복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걸로 해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만일에 주부를 이렇게 때운다라고 했을 때 실빵꾸가 아주 까다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못 보고 지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펑크하는 거 수리해 가지고 왔더니 그 다음날 조금씩 새 가지고 바람이 계속 빠지고 있더라. 이런 건 경우 옛날에 보면 경험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세하게 이렇게 가스켓으로 새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시동이 걸렸지만 그 다음날 와서 시동 걸리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왜? 여기에 기름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새는 데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카브레타를 수리한다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예, 메탈행 레벨 게이지로 해가지고 아까 그 저걸로 해서 만일에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카브레타 수리했더니 그 다음날 시동 걸려고 그러는데 시동도 안 걸어가지고 왜안 걸리나 그랬더니 녹고가 돼가지고 기름이 잔뜩 들어가 있더라. 그거 왜 그러냐? 아까 그 레벨 게이지 있죠? 저거 있죠? 레바. 레바에서 연료로 차단을 못 해줬기 때문에 기름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기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침에 시동 걸리니까 연료가 너무 들어가 있어가지고 시동이 못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새나 안 새나를 갖다가 이 계기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새고요. 새거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새질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얘기는 한다는 얘기는 이 가스켓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밀봉이 잘 돼서 새는 데가 없구나. 그 다음에 아까 그 연료를 차단하는 니들 밸브가 있었죠? 그것도 연료를 딱 차단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런 게이지로 해가지고 간단히 시험을 해봐서 해야 된다. 만일에 시험을 이런 것들이 없을 상태에 보통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계기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도 이걸 완벽하게 수리를 하기가 사실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수리를 했는데 요렇게 다 수리를 했습니다. 요렇게 다 해가지고 체크를 다 하고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수리한 다음에 새고일 때는 뭐 그런 문제가 없죠. 안될때 뭐가 안 되느냐? 여기에 보면 메인 노즐이 있습니다. 그 노즐에 체크 밸브라고 있는데 체크 밸브는 뭐냐? 연료를 닫아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요저 스로틀을 이렇게 움직이는 데 따라서 거기에 연료를 갖다가 뿜어주고 해주는 요런 그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체크 밸브라서 한쪽 방향으로만 나오고 역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요 체크 밸브가 고장 나게 되면 요거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계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아까처럼 해서 새지 않게 수리를 다 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것도 드물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메인 노즐이 망가졌다. 메인 노즐은 뭐 카브레타에서 수리하는 방법도 해가지고 하는 데 있지만 그거는 고난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하시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전문으로 하신다고 해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랬을 때는 이 카브레타를 새 걸로 교환할 수가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가격은 비싸진 않기 때문에 한편 요거를 이렇게 좀 마련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수리가 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구 말 맞다네 이제 수리가 끝났고 요 조정도 다 됐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잘 됐나 안 됐나를 이렇게 검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놓으신 다음에 이게 일단 이렇게 새는 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 카브레타는 쓰실 수가 없어요. 다이어를 하면 바깥지만서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샌다. 아,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가 새서 그러느냐? 아, 뭐 그냥 물속에 담가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게 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군영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잘 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수리가 안 되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요 가스켓을 띄면 달라붙어가지고, 가스켓가 달라붙어가지고 밀봉이 잘 안 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름을 묻혀가서 잘 떼어내서 칼로바늘을 긁거나 기스가 나게 되면 그걸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뜨셔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하셔가지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고요. 또 샌다 그러면 또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새지 않도록 하셔가지고 마지막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안 샌다. 5에서 7.5를 이렇게 AR을 넣어서 샌다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카브레타가 거의 완벽하게 수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동안 엔진 톱을 이제 두뒀다가 이렇게 사용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만일에 아까처럼 첫 번에 시동 걸 때 한번 요 마약 주기 요걸 해서 에어컨이나 빼시고 한 두어서너 번 이렇게 해가지고 시동을 걸으시면 거의다가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서부터 기름 넣고 그냥 막 땡겨가지고 한 10번, 20번 이렇게 땡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실린더가 내부가 너무 건조하고 말랐었죠? 그 상태에서 너무 땡기게 되면 엔진을 망가뜨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사용하시고요. 카브레타가 고장이 났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으로 한번 수리를 하셔가지고 올겨울에도 엔진톱 양호하게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